아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많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도 있었습니다. 잘 상상이 안 갈 만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꿈인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 참 상한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그러리라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 위해서 정말 기도 계속해야 하고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촛불 집회에 나간 분도 계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건 성경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 집회에 참여한 분들도 충분히 지금 나라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어떻게 우리의 국민의 뜻과 그 아픔을 표현할 방법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전혀 이해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또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기도인 거죠. 촛불집회 가고 안 가고는 그건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여러 다양성이 있죠. 그러나 기도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기도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인 아니죠. 지금 이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의 문제보다 더 다급한 문제를 느낍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 나라 문제 신경도 쓸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온 국민이 지금 여기에 다 매달려 있는 것 같아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전혀 신경을 쓸 수 없는 이들이 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문제를 생각하겠어요? 너무나 몸이 위중해서 급하게 수술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심하고 관계가 모두 깨어지고 그래서 거의 폐인과 같이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빚에 빚을 더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 회생될 수 있을지 완전히 길거리에 낳는 행여자 그런 처지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그런 이런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머리로는 동의를 해요. 근데 자기 문제도 기도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기도의 힘이 엄청나게 작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냐? 전 기도가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천만, 정확하게는 7, 800만이라고도 말합니다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교인이에요. 주일마다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완전히 영적으로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나라도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나라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 기도가 힘이 없는 거죠. 이 문제 정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목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아주 곤혹스러움. 나라의 문제도 심각하고 이렇게 들려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너무너무 심각해요. 솔직히 우리 중에 죄성으로 육신으로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 자신을 추스리기도 어려워요. 가정 안에 부부 문제 하나 가지고 지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은 근심 가득한 분들도 있어요. 당장 내일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 이런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한번 시험에 빠지면 내 문제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아니, 교회 문제까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죠. 아니, 우리 가정 문제도 지금 추스리기 어려운데 나라 문제까지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교회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한 것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이런 때에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런 어려울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져 내릴까. 어떤 분들은 자기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걸 나라의 문제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문제에 신경을 써요. 자기 문제를 잊어버리고 싶어서. 나중에 뭐 대통령의 문제, 나라 문제 어떤 형태로 해결되겠죠. 그런데 자기 문제는 더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잘 훈련되어져야 한, 평소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늘 살아있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되고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분명해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가정 문제나 교회 문제나 이런 나라 문제나 휘청거릴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버텨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주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더 무너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더 깊어지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는 더 깊습니까? 주님과의 그런 친밀함은 어떠신가요? 혼자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 여기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는 우리로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 엘리야는 왜 오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크고 두려운 날, 그 나라가 다가오는 것이 보여요. 그 일을 위한 준비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그가 바로 예언된,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런 엘리야다. 선지자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도 27절에도 마태복음 7장 17장 11절 13절에도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그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만 읽어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는데 그가 선지자 엘리야였다. 물론 뭐 엘리야가 세례 요한과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어떻든지 그렇게 마음을 바꾸게 해주는 선지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한번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와 똑같이 주님의 재림 때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왜?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실제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장차 올 진노를 피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몰라요. 지금 현재 시국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는 건성으로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매 주일마다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부끄럽게 살았어요. 그 고백이 진정성이 없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만 반복할 건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구원 받았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를 하세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영성일기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들 안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을 봅니다. 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든지 이런 의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전에는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세상만 보고 살았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주 예수님을 갈망해요. 이런 일은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오늘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간증인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본래 여기 오는 사람이 아니었어. 금요일 저녁에 이런 기도회에 올 사람이 나는 아니었지. 그런데 무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뭐 슈퍼 태풍이 오고 뿐만 아니고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갑자기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전에 원하던 게, 전에 좋아하던 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 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전혀 마음이 변화가 없는 이들도 수없이 본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 귀하지만 아직은 정말 너무 작아요. 그런 사람이 일어난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하지만 이런 정도만 가지고서 되겠나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요즘에 영성일기 컬럼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불쌍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우리 부목사님 딸도 그 뭐 용돈이라도 드려야 되나, 초등학교인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그런데 마음이 정말 아파요. 왜 그러냐면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그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냐, 그건 너무 병적이다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구나, 우리 수준이. 아니, 우리 나라 문제만이라면 그렇다면 뭐 촛불 집회도 가고 그저 성명서도 발표하고 하면 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고 누가 이것을 기도하지요? 기도하시라고 광고하면 다 기도가 되는 겁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자기 기도도 안 되는데.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그 사람도 역시 개인 문제는 여전하지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달리는 일도 일터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할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거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이냐. 아, 암만 생겨도 24시간 암을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 24시간 사랑하는데, 애만 낳아도 늘 24시간 애 생각하는데. 비교가 안 되는 주 예수님, 그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시라면 그렇게 못 살아서 안타깝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폄하하지? 그분은 주님과의 관계를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나 잡아봐라 이러는, 네.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거예요.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숨바꼭질이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정말 서로 부담되냐. 저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네.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평생 숨바꼭질 하다가 그렇게 끝나기를 그렇게 원하실 건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심각할 정도로 진지해요.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숨바꼭질에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지요? 나라 문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나라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책임한 일일 수 있어요.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도 잘못한 거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나라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나라의 문제 정도가 심각한 정도가 아닌 심각함이 있어요. 저는 나라도 걱정이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걱정이에요. 주님 앞에 같이 설 수 있을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같이 설 수 있을까?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같은 예배도 드렸지만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건 내 영혼의 암입니다. 은밀한 죄, 부끄러워서 감추고 어쩔 수 없다고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암인데 말이에요, 그 암. 가까이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암 수술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신 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암 생기면 할 수 없어요. 13시간 수술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암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이것부터 해결해야죠. 뭘 감출 게 뭐 있어요? 빨리 병원에 가서 다 드러내고 검사받고 정확한 진단하고 그리고 도려내고 그렇게 수술해야죠. 근데 죄는요, 암보다도 더 무서워요. 계속 내게 끊어지지 않고 있는 습관적인 죄, 은밀히 내가 짓는 죄, 이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암은 당장 모든 거 다 피하고
직장 다니는 것도 피하고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그리고는 병원 가서 다 벌거벗고 드러내놓고 그리고는 수술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죄는 여전히 숨기고 넘기고 감추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더 문제는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부끄러워서 감추면 그나마 알고는 있다는 뜻이죠. 회개하라. 자기 알고 있었던 죄니까 그나마도 회개가 되지요. 더 무서운 건요, 죄인지도 모르는 죄. 그건 회개도 못해요. 죄인지도 모르니까. 어느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유럽 어느 나라를 갔다가 거기 교민도 얼마 안 되니까 목사님들마다 다 교회가 조그만 뭐 교인 몇 명 이렇게 모이는 정도.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끼리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당신은 여행을 가서 거기서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그렇게 싸우세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니 지금 당신 목사님들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다 미자리 교회로 선교비 지원받아서 그렇게 사시면서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싸울 일이 있으시다고 서로 그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그렇게 싸우시냐. 아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유는 있겠죠. 뭐 괜히 싸우겠어요. 그렇지만 빛 가운데 딱 드러나고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이 불화, 싸움, 부부 싸움, 가정 안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 이게 무서운 건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빛 가운데 드러나 보면 정말 비명지를 만한 일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참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분노가 많아요. 화가 많은 그런 성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격 검사를 해보니까. 네. 화가 많은 성격이래요. 네. 한 번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초안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글이 너무 거칠어요. 제가 화가 있는 가운데 썼습니다. 큰일이구나. 엄마도 젖 먹이는 엄마도 화가 나면 애가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화가 난 엄마의 젖을 먹으면 어린애가 설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은 생각을 했어도 이거 화가 난 상태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이. 그래서 정말 주를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하라. 내 마음을 품으라. 저는 몇 번 그런 실수를 했어요. 마음에 화를 품고 말하고 화를 품고 무슨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시험을 당했는지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면 그럼 일단 다 내려놔요. 말도 안 하고 글도 안 쓰고 무슨 결정도 안 하고 그리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 참 놀랍게도 또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한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분노의 영이 나라를 확 사로잡고 있어요. 이게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노의 영이. 이 이야기도 어떤 사람한테는 참 거슬리게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분이 날 때가 있지만 절대로 분을 품지는 말아라.
왜? 마귀가 틈타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분노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걱정인 거예요. 한 가지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더 큰 나쁜 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 다음엔 마귀가 분노를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걸 분별을 못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왜? 너무 당연한 화를 내는 거니까. 너무 당연히 분노하는 거니까. 근데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아, 이게 영적으로 안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편 가르기가 돼요. 내 편이냐 아니냐,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편이냐 아니냐.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고 싶으면 무자비하게 공격이 돼요. 듣고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내 편 아니고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분별할 마음이 없어요. 그건 이미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제가 기도합시다. 이런 때에 정말 기도합시다. 지금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성일기를 씁시다. 그리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지금도 저는 왜 그렇게 비난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한 건지. 근데 바로 이게 한번 이렇게 어떤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다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그래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사안은 똑같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그분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저는 우리 주님도 몹시 애통하신다고 싶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제서야 아신 분은 아니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의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뉴스를 듣고 새로운 사실이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주님도 그러시겠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일도 드러나게 하신 거라고.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걸 드러나게 하신 것뿐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오면서 제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충격이죠. 충격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지금 이때 그래도 선한 목적의 담임 목사인데 도대체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면야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도 혼란스러운데 근데 우리 주님은 혼란이 아니시라.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도 계시고 그리고 이 일 속에도 주님이 간섭하고 계셨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슨 분노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어떤 문제를 꼭 분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잡기는 하지만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그 일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영이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도 막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채찍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까? 맞아요.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채찍만 흔드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채찍 휘두를 자격이 있어요.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채찍만 휘두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꼭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지만 엄마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애는 또 엄마한테 또 안겨요. 남이 때려봐요. 그럴 수 있나. 애도 알아요. 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엄마니까.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아이에게는 상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엄마한테 안기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의 문제를 풀어갈 때도 항상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혹시 촛불 집회 가실 분들, 그러나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 영적인 분별은 잘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로 쏟아부으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대신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그렇게도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걸 알고 나면 마음이 지켜져요. 마음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가 잠에 빠져가지고 다시스로 가면서 뱀 이창에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됐는데 자기 혼자 잠에 빠져 있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지금. 이 잠을 깨워야 하는데, 이 깨우는 방법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이 한국교회를 깨우는 거냐? 어떤 분은 지금 이때 촛불 집회로 가야 되는 거다. 저는 일관되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이야기하라.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걸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세상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강화도 어느 동네에 그 테니스 클럽에서 주일에 테니스 대회를 하겠다고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니 여기 교인들도 많은데 주일에 테니스 대회를 하면 어떻게 하냐, 대회가 되겠냐, 교인들이 참석 안 하는데. 그랬더니 그 테니스 클럽 회장이 아무개 집사는 안 나올 거예요, 교회 가니까. 아무개 집사는 나올 겁니다. 다 알고 있더래. 그 동네 예수 안 믿는 테니스 클럽 회장이 어느 집사는 주일에 테니스 대회 하면 어느 집사는 교회 가서 안 나오고 어느 집사는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세상 사람이 이미 다 판정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비쳤는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목사인 저도 때때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도 아니죠. 그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는지.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나요? 무디 목사님이 설명을 뭐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영국 목사님들에게 그 창 밖에 그 사거리가 보이는데 그 한번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다들 창 바깥을 보았지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게 보여요.
뭘 보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무디는요,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당신 왜 우냐, 도대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 영국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당했다. 자기들은 그냥 사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뭐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밖에 안 보였는데 무디의 눈에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참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울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교를 해도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문법도 안 맞고 뭐 말도 세련되지 못한 이런 설교를 했댔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목사인 나는 어떤 마음인가? 그거 참 부끄러워요. 우리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만약에 하게 하신다면 주님은 제 안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본인이 알잖아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있어. 한 달 전과 지금이 다르고 1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계세요. 뒤집어. 여러분이 그 성령님에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통일 한국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전후방에는 군목님들 다 오시고 북한 선교단체들 다 오시고 저보고 주일 저 개회예배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통일한국선교가 주제지요. 그런데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참 어려움이 이런 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할 때가 어려워요. 뭐 하라면 하지요. 이런 저런 저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읽은 것도 있고 그래서 설교문 하나 만드는 거야 뭐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성령의 감동이죠. 그걸 어떻게 나눌까? 그게 저에게는 늘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문제, 제 개인의 심령의 문제, 성도들의 개인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고들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울리고 가슴이 변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 많이 울어봤거든요. 눈물이었어요, 핵심은. 저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 많이 울어봤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인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온전한 믿음이 없는 나,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자아 덩어리인 나,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나. 그런 문제를 붙잡고 엄청나게 몸부림치고 울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어떤 감동이 있나 봐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는 울어본 적이 없으니 그게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저는 교단 문제나 한국 교회를 위한 설교도요 참 어려웠어요. 이유는 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 감리교회 정말 부끄러운 감독 선거 문제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회 전체 책임 최고 자리에 장로교 장로님이 와 계신 적이 있어요. 나라에서 아예 파송을 했어요. 감독을 하도 못 뽑고 있으니까 장로교 장로님을 감리교회 전체, 그 감리교 본부에 가셔서 결재 다 하시고 그분이 이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 살려주세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제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저 스스로가 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통일 한국 선교 컨퍼런스 개회 예배를 하는데 참 나는 이거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교회에서 주최를 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아, 몇 번이고 이렇게 울먹이어서 설교를 못할 뻔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설교를 하다가 몇 번 그렇게 울컥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걸 느꼈어요. 지난 2월부터 우리가 저녁에 밤 10시에 매일 합심기도 하지요. 그 합심기도 중에 새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한 제목으로 기도를 해왔어요. 전에도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니까 다분히 좀 형식적인 기도였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매일 보내드려야 되니까 매일 그 제목으로 철저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울음이에요. 눈물이에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눈물이에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면수 목사님 지금 병 중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기도도 안 했죠. 억류된 것만 알았죠. 새벽에 만약에 너가 그런 위치라면 너 한국교회에 너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냐. 얼마나 놀랐는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저렇게 억류되어 있다면 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나는 원할까. 그때부터 매일 기도해요. 날씨가 이렇게 막 갑자기 추워지면서 그 기도하면서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분이 거기에 억류되어 계신 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이 기도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게 마음의 변화거든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요. 눈물의 기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는 것,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개인 문제도 좋고, 교회 문제도, 나라를 위한 문제도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처음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가세요. 그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굳은 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예언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주님의 때가 날이 다가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내 마음을 뒤집으세요. 완전히 바꾸세요. 그 마음을 바꾸시는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건 훈련이에요. 아주 지루한 일상의 반복 같습니까? 거기서 훈련되어야 돼요. 아침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 오신 주님과 하루를 사는 훈련을 또 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일 달라요. 주님과 함께 또 해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알아요. 일은 똑같은 일인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가정인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내 마음과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서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구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자구나.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바꾸고 가시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아, 목사님 너무 지나치다고 그랬어요. 뭐 좋은 건 좋겠는데 영생을 이게 좋긴 하겠는데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나친 건가. 그래서 지난번 여기 금식성회 때 월요일에 기도했어요. 저도 하나님 저 너무 지나친 건가요? 내 주님이 너 여전히 부족하다. 주님은 지나치다고 안 하시더라. 그냥 열심히 해보려는 게 귀하다 하는 정도. 절대 너 아직 많이 모자란다.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완전히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움을 받으려면 적어도 미쳤다는 이야기는 들어야 돼요. 완전히 예수에게 미쳤네. 그런 조롱이었어요. 그게 사실 그랬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그런 평가를 들어야 이게 정상인데, 나는 그러자고 하기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 좀 너무 심하다.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더라. 너 해보려고 애쓰는 거는 가상해서, 그건 나 기뻐하지만, 주님의 만족은 아니라. 나는 죽고 죽은 사람에게 지나친 게 어디 있어요? 아, 당신은 지나치게 죽었네요. 그런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죽었냐 안 죽었냐 그것뿐이지 뭘 지나치게 죽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주님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왔었던 것 같아도 지금 이런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한참 모자라요. 아직도 내가 흔들리는 게 너무 많고 아직도 주님의 정확한 인도 받는데 너무 미숙하고 아직도 내 마음이 주님께서 다스림을 주시기가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반응하고 주님 다시 붙들어주세요. 그게 정말 간절한 마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이끄시는 거니까 그분에게 정말 인도함을 받으시고 맡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밤은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 이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는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아무도 없으면 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너무 마음이 절박하신 분들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드릴 겁니다. 앞으로 아랫단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통성기도 하실 때 주님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제 안에 오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정말 주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